네, 지난 시간에는 니콜라의 수소차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략에서 크게 보면 전기차가 승용차 시장을 선점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형 트럭 시장에서 수소차 영역을 개척하겠다, 이런 게 좀 큰 그림이었고요. 네, 그럼 이번 편에서 봐야 될 거는, 그럼 정말 니콜라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느냐, 현재 니콜라가 뭘 하고 있고 앞으로 타임라인이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수소 트럭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니콜라가 발표한 트럭 라인업은 네 종류입니다. 니콜라 1, 2, 트레, 배저, 이렇게 네 개인데요. 니콜라 1이랑 2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대신 이제 니콜라 1은 장거리 운행 때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들어가 있고, 2에는 그 침대가 없습니다. 둘 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운전석이 유선형으로 굉장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니콜라 트레는 유럽을 겨냥한 모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보셨던 대형 트럭처럼 앞이 댕강 잘려있는 그런 납작한 형태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길이 좁고 땅덩어리도 좁은 타깃이기 때문에 운전석 공간 자체가 1이나 2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배전 는 픽업 트럭인데요. 영화 보시면은 뭐 앞쪽에 운전석이 있고 뒤쪽은 완전 이렇게 뚫려 있는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 1은 2016년에 니콜라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거 만들겠다라면서 선보인 차인데요. 뭐 1000마력이라고 하고요. 이게 동급 디젤 엔진인 트럭보다 파워가 두 배라고 합니다. 수소 충전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뭐 니콜라가 말하기에는 이 정도 트럭은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뭐 기름 넣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1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500마일에서 750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800에서 1200km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콜라 2나 트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성능은 니콜라 1이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겉모습이랑 운전석 구성되어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차가 한 대도 출시된 게 없습니다. 니콜라가 기업 공개를 할 때 제출한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를 봐도 가장 빨리 출시할 거라고 언급한 게 니콜라 트레인데요. 내년 말에 출시할 거라는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출시하겠다는 게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모델도 만들긴 할 건데 이거는 2023년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니콜라 1이 2018년에 말하기로는 2020년부터 소비자한테 배달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언제 출시할지가 깜깜무소식입니다. 니콜라 2나 트레가 언제 나올 거다, 그 출시 시기는 언급을 해놨는데 정작 니콜라 1은 언제 나오는지 출시 계획은 완전히 빼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니콜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자체 공장도 없어요. 미국 애리조나에 자체 공장을 곧 짓기 시작할 거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공장의 목표가 2021년까지는 1단계 완성이 돼서 연간 최대 5,000대 정도 전기차를 소량 생산을 하고, 2023년이 되면 그 공장을 완전히 완성을 해서 연간 최대 5만 대 정도 전기차랑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들겠다. 지금 요 계획 정도만 발표가 된 상태고요. 첫 수소 트럭을 내놓으려면 앞으로 3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껍데기만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생산하겠다는 이 니콜라 트레, 이 전기차 모델은 어디서 생산을 하냐? 일부는 내년에 1단계 완성이 될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들겠죠. 근데 본진은 따로 있습니다. 니콜라가 이탈리아 대형차 전문 제조사인 이베코랑 조인트 벤처사를 유럽에 만든다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 조인트 벤처사는 유럽 쪽 판매를 아예 전담하게 될 텐데요. 니콜라 트레 자체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사가 이베코에 외주를 줘서 니콜라 트레 전기 트럭을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베코 공장 중에서 이 독일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남는 라인에서 초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 독일 공장을 아예 증설을 해서요, 니콜라 트레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수소차 모델까지도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니콜라 사업의 큰 한 축인 유럽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베코랑 50대 50으로 만든 조인트 벤처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생산 자체도 이베코에서 맡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이베코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로 알려진 보쉬도 니콜라랑 파트너 관계입니다. 보쉬가 맡은 분야를 보면요, 니콜라의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 제어 장치, 그리고 모터, 바퀴 좌우로 움직일 때 필요한 조향 장치, 그리고 전기 시스템, 바디 컨트롤 모듈,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보쉬랑 같이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원래 보쉬가 항상 잘하던 분야였으니까. 근데 이 보시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니콜라의 니콜라2 수소트럭 초기 모델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 구축, 테스트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니콜라의 니콜라2 초기 모델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차의 핵심이 이 연료전지 배터리인데 연료전지랑 배터리 팩 개발까지도 보쉬랑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콜라는 대체 본인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니콜라의 기업 공개 문서를 보면은 파트너사들을 공동 개발사랑 일반 파트너사들로 나눠놨는데 이베코랑 보쉬 같은 경우는 아예 공동 개발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니콜라의 경우에 이 보쉬랑 이베코가 만든 합작사가 아닌가 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에 또 일반 파트너사 명단을 보시면요, 태양광 패널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화, 다음에 수소 생산 유통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의 넬,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의 ABL 자동차,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독일의 EDAG, 제동장치 변속기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왑코, 그다음에 서스펜션 기술이 있는 미국의 메리터, 엔진 주변 장치 전문 회사가 있는 이 독일 회사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다 조립을 해놔도 자동차 하나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과연 니콜라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지금 보시는 기업 공개 문서 내용을 보시면은 특허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 연료 전지, 수소 연료 관련으로 좀 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니콜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여기 나오는 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픽업 트럭으로 말씀드렸던 니콜라 배저 같은 경우에 이거 요새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금도 받고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최소 $250, 최대 $5,000까지 받으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금방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아예 자기네들이 생산을 안 하고 OEM을 준다고 합니다. 공장도 없으니까요. 근데 OEM 회사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거는 이베코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회사가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피아트 크라이슬러나 아니면 한국 뭐 일본 자동차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소 트럭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니콜라가 현 준비 상황은 아직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게 아니냐 좀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8월 들어서 상장 후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공장 어느 회사가 짓기로 했다 요 이야기 말고는 뭐 업데이트된 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14,000대 예약을 받아놓은 거는 꽤 큰 성과가 아니냐, 특히나 버드와이저 쪽에 800대 예약 받은 거, B2B 시장에서 이렇게 니콜라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신뢰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약 받아놓은 것들이 뭐 계약금도 없이 그냥 예약을 받아놓은 거라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 공개 문서에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예약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니콜라 주가가 포드까지 넘어섰다가 다시 공모가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10년 이내에 미국의 700개, 그다음 유럽의 70개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충전소 한 곳당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이 8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 210대의 수소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수소 충전소에 따라서 하루 최대 40톤까지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1000대의 트럭이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버드와이저 회사인 에나이저 부시의 그 이동 동선에 맞춰서 캘리포니아에 8톤 규모 충전소를 지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4분기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22년 4분기에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관련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2022년 말까지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뭐 무작정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B2B를 판매하는 그 루트에 맞춰서 좀 계획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면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해에서 니콜라가 1마일당 $0.95에 맞춰서 이 수소 트럭을 리스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전략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건 니콜라가 계산했을 때 디젤 트럭을 운행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니콜라의 킴 브래디 CFO가 말하기를 이 $0.95가 가능하려면 수소 1kg당 $6 이하로 가격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6달러 이하 가격을 맞추려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전기 분해할 때 그 전기 가격이 1kW시당 4센트 이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 산업용 전기 평균 가격이 6.7센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만 0.95달러의 총 소요 비용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이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이 공급 전력의 최소 30%를 태양광 패널로 조달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기료가 더 싸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태양광 패널을 깔 때 필요한 파트너가 제가 이 일반 파트너들을 언급했을 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하나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수소 저장 시설 자체를 좀 풍부하게 갖춰놔서 비성수기 때 수소들을 많이 좀 추가로 저장을 해놨다가 성수기 때 판매를 하겠다, 효율적으로 판매를 해서 돈을 붙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도요타나 현대차가 수소차를 판매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수소차가 늘어날 테니 이런 자동차에도 수소를 판매해서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니콜라가 최근 3천만 달러 규모의 이 물을 수소로 전기 분해하는 기계를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계를 구매한 회사 역시도 일반 파트너사에 들어와 있는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니콜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니콜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시간입니다. 포드 자동차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 회사냐 라는 면에서는 이건 좀 아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트럭을 팔겠다는 회사가 첫 수소 트럭 출시가 3년 후에나 되고 아직 공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도 2022년이나 돼야 완공이 됩니다. 니콜라만이 딱 보유한 얘네들만 있는 뭐 이런 대단한 기술 이런 것도 지금 봤을 때는 딱히 뭐 보이는 게 없고요. 그러면 니콜라는 이거 과연 사기냐? 근데 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일단 뭐 이베코나 보시 같은 경우, 그다음 하나나 이런 데도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숙기의 회사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파트너사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 분배 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니콜라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가 막 패기 있게 우리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세상을 바꿀 거야 막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의심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분야에서 실력자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규모로 트럭을 만들어 보겠다, 이 생태계 자체를 만들겠다, 좀 이런 전략이라 신뢰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 CNBC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BK 자산운용의 보리스 슐로버그 전무가 한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니콜라는 테슬라와 진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첫 번째 상대다. 내 생각에는 니콜라가 내세운 전략 중에서 70%만 실제로 구현해내도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정말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회까지 니콜라 두 편을 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찍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